곧 방문할 것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은 외계인의 지구 침략이었다. 성경 예언의 새로운 해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계시록 이벤트 휴거는 2021년에 일어난다. 소위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사람들이 매우 가까운 장래에 온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2016년에 서거한 미국 개신교의 목사이며 신학자였던 켄톤 비슈아시의 성경 예언. 이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중동발 세계 대전이 일어나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큰 환난 시대의 마지막 국면인 2028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된다고 한다. 고 비슈아시가 오랫동안 대표를 맡고 있던 세계 성서 공회 월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공식 견해에서도 예수는 요한계시록 이벤트 직후에 지구에 재림하신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경 예언을 분석한 후 현재 세계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나팔 소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호주의 산불이나 북극과 남극의 동토의 용해, 메뚜기의 대량 발생과 감염병 등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의 증가는 인류사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의 징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실태는 외계인에 의한 지구 침략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종말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하늘에 나타나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일단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벤트인 휴거, 랩처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데 비슈아 목사에 따르면 이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2021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휴거는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지구 침략을 획책하는 외계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외계인의 지구 침략 계획서? 이 비슈아 씨의 예언을 설명한 유튜브 동영상을 본 사용자들은 다양한 댓글을 달고 있다. 댓글 하나에 따르면 외계인은 악마교의 존재이며 지구상의 NWO 신세계 질서를 도입하기 위해 성경 예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휴거의 현상은 사실 외계인에 의한 납치라는 것이다. 성경 예언은 외계인의 지구 침략을 위해 짜여진 계획이었다는 것인가? 신화와 종교의 신들은 실제로 지구상에서 인류를 창조한 하늘에서 온 존재입니다. 이러한 신들은 땅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절대적인 창조주입니다. 켄 릭시. 그러나 비슈아 씨의 성경 예언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회의론자들은 납득하지 않고 비슈아 씨의 예측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슈아 씨의 첫 번째 예언에서는 끝의 시작은 2018년에 설정되어 있던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2018년에는 휴거도 재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다.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1년도 또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것일까?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감염병 확대 등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낙관적일 수는 없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